유현남 후보를 추천할 지에 바랍니다. 그러면? 네, 이경희는? 조인희 의원을 추천합니다. 네, 이경희님께서 조인희 의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위원장 선임권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의원을 추천합니다. 네, 홍은표 의원님께서 이경희 의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 의정에 따라 2020년도 내반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 2021년도 일반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 변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일반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제서 기획재산 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이재성입니다. 계속되는 운영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의 집단 예비비는 총 30건으로 77억 7,655만 5천 원을 지출 결정해서 22억 8,986만 올해 이제 예비비 30건 중에 지출 결정으로 공원 행정 업무 추진비 9,802만 원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산림보험과장 박철입니다. 요거는 토지 예비 지정을 보상에 대해서 아마 그 토지 소유자가 승 대결까지 갔는데 이제 불복해서 소송을 진행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배상금을 지급한 겁니다. 그게 최종 결과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 요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됐어요. 지급하라 판결, 그게 집행으로. 예. 그 원인은 뭐 어떠한 이유에서? 감정 평가가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부분이 감안이 안 됐다라고 이제 판결이 돼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지급됐습니다. 감정 평가 현실적인 게 나온 결과에서 좀 따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실하시 의원님 있으십니까? 지난해? 네, 홍은표 의원님. 지난해 그 물류창고 화재 나고요. 그리고 이제 지출보고서 피해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이게 많이 이게 20여억 가량 지출이 됐는데 그 집중호우인에서 그 피해도 내요. 이게 아직까지도 다 안 끝난 것 같아요. 다 안 끝났죠. 산사태 관련된 이게 좀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 부분은 좀 자주 또 유익치 않게 비가 자주 오니까 그건 공기에 좀 문제가 있고 해서 그거는 좀 지속적인 독촉을 하겠습니다. 국고 지금 완료 비율은 78%가 되겠습니다. 그 집중호우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제 피해를 많이 봐서 긴급하게 이제 돈을 쓰게 됐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시에서 물론 이제 지급을 해서 긴급 복구를 해야 되지만 그 동산이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옆에 그 골프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나무를 비고 풍탄 작업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 상당한 금류가 쏟아져 내려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는 이제 별도의 그 요청이나 자금 지원 같은 거 이런 거를 시에서 아마 서구 쪽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물론 이게 급하게 했지만은 제가 아는 미완이 내복된 거 있죠. 예예. 추가로 들어가야 될 돈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대처를 해서 시비르다만 하지 말고 그 이제 그 주변에 그 피해를 보는 그 저기 사업장이나 그 이제 법인단체 있잖아요. 네. 그런 데는 그런 데서 청구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 관련 회사에 전달을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당장이 좀 많아지는 이제 유충기 좀 이제 들어갈 차례를 드리는데 저희 이 지출 내역에 7월 및 8월 집중 피해 복구라는 예산하고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다. 저는 다시 7월 및 8월 집중 후 피해 복구 지출 내역에 지출 결정 내역에 8억 2,663만 원 도비까지 포함한 거를 저희가 당초에는 예비비에 측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국도비가 추석 전에는 교부가 되지 않을 거라는 그 어려움이 있어서 미리 추석 전에 조금 생활지원금을 긴급히 시비를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급하는 걸 이렇게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연히 저희가 이제 작년도였죠. 갑작스러운 강우량으로 인해서 도수지가 붕괴되고 기존에 있는 하천들이 공감을 하면서 많은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올해 이 피해 부분은 지금 이제 파란으로 이제 잡힌 거는 이제 이해가 됐고 그러면 이제 올해는 좀 어떻게 계획이 좀 세워져 있나요? 복구를 하면서 준비하는 어떤 기본 계획 같은 것들이 좀 준비되어 있나요? 아, 작년 호우 피해 관련돼서는 국도비 같은 일정 그 비율이 있습니다. 지급받는, 보조받는 저 국도비가 있고, 그 나머지 이제 시비가 예산이 투입돼서 지금 이제, 피해 복구는 원활하게 지금 추진을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예산 관련해서는 그런 문제가 없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예, 피해 복구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면 이제 올해 이 강우량에 대한 대비책이나 어떤 계획, 이런 예산 계획 같은 부분에서의 어떤 준비들은 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각 관련 부서에 호우 피해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비상연락으로 시켜야 예산 확보는 이제 지금 특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현재 하천 준비에 대한 현황은 좀 어떻게 되어있나요? 하천 준비는 호우하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제 매년 계속 정비를 해나가는 상황인데요. 정비를 해나가고 있다? 예. 사장님, 그 고병원성 AI 긴급 가축 방역 그 산후관리 비 9천만 원하고 재료비로 그 1천만 원 이렇게 지출을 하셨는데 이 산후관리비 이 내용은 어떤 거예요? 그 산후관리비는 저희가 그 작년도에 A가 찾아가지고. 그 실제 3천 원 비용이 들었습니다. 3천 원 비용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된 재료비는 그 3천 원을 해서 그 차체를 운반하는 그 총국의 구입비로 정리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여기 인근 시군에서 이제 발생이 되면 예방적 3천 원 차원에서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이천 관내에서 네. 작년에 발생 건수가 몇 군데 있었어요? 작년도에는 발생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고요. 네, 요 부분은 지금 작년도 금강 그 신평리에서 메추리가 이제 발생이 돼가지고 그 인근 그 저기 방역대에 있던 그 저기 그 율면 석산리에서 이제 사육하고 있던 메추리 47만 9천 수에 대한 그 4천 원 비용들. 예. 작년에는 한 건도 이천 관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다 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기무한의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AI 말고 또 구제역 건수도 없었죠, 작년에. 구제역은 지금 그 예방 접종을 하기 때문에 네. 구제역은 뭐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그 개체, 발생된 개체만 그 활성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과거에 보시면 이제 구제역이 창고를 하고 그때 AI가 발생이 되면은 우리 그 1300여 공직자들 뿐만이 아니고 수산농가 또 2000 그 시민들 중에서도 뭐 이통장님들 이렇게 이제 순번을 정해가면서 방역 초소에 가서 근무하시고 계속 이렇게 애를 쓰시잖아요. 그런데 경험도 많이 있으시고 해서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좀 더 열심히 하셔서 근본적인 이런 방법을 고민해 보셔갖고 작년처럼 계속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것 때문에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래? 알겠습니다. 주장 알겠습니다. 예를 위한 지산 피해 보상인데 이게 주로 어디에 피해가 많이 났었나요? 작년 그 주거전차에 큰 폭풍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말이 나왔고 또 그 타이션이 대한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네네. 근데 그 장소가 주로 피해자 보는 데가 어디죠? 아, 그 자료를 보면 주로 인사 문제에 대한 거가 많이 사우스 시설 사우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번에 보시는 우리 국제교류 활성화 2200을 예산을 썼었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지출이 안 됐나요? 네, 오늘 업다는 김치입니다. 아, 그 당시에 그 마스크를 지원을 하려고 추진했습니다. 근데 정부학팀이 그 당시에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정부학팀에서 마스크를 수출이나 반출을 금지하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 말았습니다. 이게 대상 나라인데 또 다른 나라에 나갔을 거죠? 예, 중국을 했다는데. 그 이후에는 또 다른 방안은 고민은 아예 안 해보신 거예요? 네. 이제 코로나에 돌아가서 출국이 됐을 때 이후에는 고민은 안 하셨죠? 이때도 저기 뭐야, 징도전하고 무시시에서 요청이 왔어요. 요청 공문이 왔기 때문에 두 개의 시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거고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요청도 안 하지 않으려고 했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당시 이제 정부 지침이었죠. 이후에. 예. 우리는 이제 원활히 공급이 됐지만, 네. 다른 나라는 이제 그렇게 정상적으로 마스크가 공급이 안 되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마스크가 공급이 원활히 되는 거죠. 그쪽에 있는 저 마스크가 원활히 공급이 된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저희 저 나라에서도 마스크가 원활히 공급될 때는 중국에서도 그 정도로 저 마스크가 원활히 공급됐다고 저희한테 더 이상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 일이 없었던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9번에 그 산림공업과 그 손실 보상금 관련돼서 그 기존의 그 보상액이 얼마였었어요? 그 감정평가 자료를 제가 봤는데 지금 증액 부분만 지금 측정된 이게 플러스 1800이 나갔는데 1,20만 하고 안 하신 거죠? 네? 1,20만 하시고 한국은 안 하신 거죠? 대신에 네. 정하신 건 아니고 네. 안 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이게 이제 그 감정평가 사안한테도 이제 확인한 거고 이게 그 공고사항으로만 이제 평가했는데 사실상 이제 형제변경으로 돼 있었던 부분까지 인정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판결이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왜 지작물을 판결을 저기 토지요? 토지요? 네. 토지에 대한 토지의 대가가 네. 이게 적정치 않다라고 해서 네. 요번에 소송을 거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토지 수용 재결까지 됐던 부분인데 불복을 했는데 소송 얘기를 한 거죠. 그 형제병용 전에 저희 진정을 하는 거야? 아니면 형제병용 이후에 차이? 형제병용을 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예전부터 그 사실상 농지로 사용했던 건데 네. 지목이 임야로 돼 있었거든요. 이제 임야로 그냥 평가를 한 건데
사회상 독립은 이제 강화는 해줘야 된다는 그런 판결 취지거든요. 아니, 저희가 감정 평가할 때 보면은 그 주변 지역의 감정 평가사들이 네. 거래, 직전 거래 우리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텐데, 그리고 뭐 법에서 이렇게 주라고 했으니까 좀 실수가 있겠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예상 평가에 그 지금 자료가 없었다고 하는 부분을 보고 자료를 부탁하고 싶은데, 그게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안전 평가에 관련돼서 지금 드리겠는데, 작년에 저희가 그 정부에서 그 지금 예산 받은 게 얼마 정도 측정이 됐나요? 우리 정부 피해 대한 그 정보죠. 정부에서 우리 예산 편성된 그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예산 작년 그 자료 보면 65억 정도 피해 예산으로 정부에서 좀 보고 한 것 같은데, 정부에서 우리 뭐 그 피해를 피해에 대한 그 금액이죠. 좀 파악이 안 되세요? 바로 나 자료가 준비 안 돼서 나중에 저 나중에 이거 한번 아 지금 제가 안전평가를 한 번 드립니다. 작년 전체 피해액이 466억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공 부분에 지원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국비가 249억에서 한 250억 지원을 받았습니다. 도비는 얼마? 도비는 이렇게 많지 않고 51억이 되겠습니다. 51억? 예. 나머지는 이제 시기로 다 되시는 예. 거네요. 예. 그 더 그렇게 좀 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건 시설별로 그 부담하는 비율 퍼센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칭 비율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 예. 지금 그 자료 나중에 그 자료도 좀 이제 자료 좀 한번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아중 교수님. 그러면은 8번 예산인데요. 네, 예산을 7을 써놨는데 지출이 안 된 건지. 특별 재난지역 수혜 쓰레기 처리는 전액 그 국비 지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그 환경부에서 4시 이전이었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12월 중에 환경부에서 국비가 4시 돼서 환경부 국비로 정산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6억 원에 대한 정산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국비를 처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몇 군데에서 몇 편 정도 처리가 될까요? 몇 군데, 뭐, 정확히, 그건 무슨 모르고, 3,600톤 처리했습니다. 3,600톤? 네. 그러면 지금 다 됐다고 보는 거죠? 아니, 저, 작년 12월 전에 다 완료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피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피목 고기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은 12월 중에 다 처리를 피목 파트로 완료했습니다. 아, 사냥리 저수지 그 위에 네. 거기도 처리하셨어요? 제가 알기에는 거기에 이렇게 나무만 피목을 이렇게 잘라놓고 그냥 방치된 상태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혹시 확인하셨어요? 국가적 부기를 무슨 저희 계획이 잡힌 거는 다 처리했거든요. 계획을 어떻게 잘하는 건지 그러네요. 그렇다면 그 쓰레기를 계획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왜냐면 여기에는 지금 지출 예산을 잡았다고 정부에서 나온 걸로 해서 하셨다고 그런 거 다 됐다고 하는데 안 된 부분이 있고 그 장소에 가면 세목들을 이렇게 잘라만 놨어요. 그런 부분이 처리가 된 건지 그거를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봐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 해서 그리고 업체는 어느 업체예요?
몇 군데 업체가 처리를 한 건지. 24번에 보면
감염병 관리과장 한미연입니다. 작년 이제 코로나19 상황이었는데 집중호우가 8월 1일부터 5일까지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으로 피해 지역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데 그게 하적이 방역사업 기간 중이어서 피해 복구 현장 방역소독의 작업을 분예산에 쓴 예산으로 방역 예산으로 사용해서 미 사용분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6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54일 동안 장마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기나 그런 활동이 좀 적고 그래서 분예산으로 사용이 가능해서 그걸로 대체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결산서를 보면 우리가 불용액이 2010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지금 따져보고서야 되는데 무조건 필요에 올리고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집중 저기 호흡으로 저희가 8월 9일 날 지출 결정을 했고 좀 사실 천대 지변적인 상황이었고 얼마가 더 올지 예측이 힘들어서 부족분을 예상해가지고 예, 2천만 원을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일단 쓰지 않은 예산도 있으니까 그거 써보고서 나중에 책임을 올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불용한 것들을 미리 그 결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서 떨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작업도 조금 면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예산하고 지출하고 잘 운영해서 남는 예산이 없도록 이렇게 적합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번에 보면 그곳에서 특별 경영 자금 지원했거든요. 그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자금을 지원한 내용. 네, 보건기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 경영 자금은 이게 뭐냐면요. 치과금 행정 명령이 작용하고 그 영세 사업자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따라서 유흥 주점하고 달라 주점에 대해서 그 부담금을 지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 원씩 해가지고요. 단란주점은 50만 원씩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왜 보건소에서 아니 주고 있는 거죠? 시에서 같이 다양한 그런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네. 그 업체별로 분야별로 나눠서 관리하는 부서가 보건소였기 때문에 네. 그쪽에 예산이 서있던 겁니다. 아, 유흥관리 지점은 보건소였군요. 네. 네. 근데 또 남았어요? 네. 남은 거는 이제 뭐 지휘승계자가 없어서 휴업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기간 내에 영업 그 저기 영수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관련 서류를 뭐 미제출한 곳이나 이런 곳이 있어가지고 좀 남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네. 그럼 또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하는 금액이잖아요. 네. 그러면 뭐 서류 하나 안 했다고 해서 안 주는 것보다는 좀 적극 행정을 통해서 미비한 거를 보완 처리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안 주는 게 아니라 네. 못 받는 사람은 그냥 힘들지 않겠어요? 최소는 다 했지만 그 명확하게 여기저기 증빙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영수증은 왜 필요한 거예요? 네? 아니 이거는 지원이잖아, 지원. 네. 경영자금 지원인데 근데 서류가 미비될 때 뭐가 있을까요? 그 기간 내에 이제 지출이 안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 적극 행정을 통해서 네. 우리가 정보를 몰라서 그 못 찾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자도 좀 보내주고 우리 시에서 문자 보내주는 게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예방접종 문자 보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는 사이트까지 올려서 문자를 보내니까 그 사이트를 눌러서 이게 다 시스템 잘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날짜를 접촉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안 올려주니까 전화라고 하니까 전화만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화가 난 거야. 보건소 전화라고 문자하는데 전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곧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열흘 내내 전화했는데 전화 통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 물론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꾸려가긴 하지만 그런 그 잘 그 연결이 안 될 걸 위해서 하나의 플랜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다른 시는 안 그러더라고요. 여주도 그렇고 용인도 그렇고. 근데 이천시는 그 사이트 주소를 안 해놓고 어르신들도 인터넷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 스마트폰도 다 하시잖아요. 근데 그 정보를 안 드니까 전화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조금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점검도 해주고 또 확인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물류창고 화재 발생했잖아요. 네. 그 화재가 발생해서 물론 이제 관내에 있는 물류창고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그런 관여를 하고 이제 그 사후 대처를 하게 되는데 여기 지출된 거를 보니까 그 사무관리비나 행사 운영비 이 지출된 거는 이해가 좀 가는데요. 그 13번에 보면 이제 그 민간 재해 보상금 그리고 복구 활동비에서 보상금을 해가지고 이제 1억 3천 얼마 지급을 했더라고요. 이 보상금까지를 우리 인천시에서 11일까지 지급된 거죠. 도비 지원하던가 11일에 한 거예요. 예, 안전청까지 하는 중이죠. 예. 도비는, 요 금액은 12로다 계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도비에? 12입니다, 12. 12잖아요? 예. 아니, 그래서 이제 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관내에 이제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후대처로 이제 행사 운영하는 필요한 비용, 또 사무관리비, 이런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또 복구활동비나 민간 재해를 피해보고 이거는 사업자 측에서 보상을 해줘야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아니면 이제 거기 산재보험을 들었다든지 그런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나왔는데 이거 별도로다가 시에서 보상금을 줬단 말이죠. 이 보상금 대상자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보상 받는다는데 통계 보면 이제 보상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희생자 유족 및 이제 부상자 가족 관련된 지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그 숙소 지원도 이제 여기에 포함돼서 있는 거고요. 전체적인 게 이제 보상금이 아니고 거기에 그 유가족 및 부상자 가족에 관련된 이제 지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 물류창고 화재 관련된 지출된 예산의 일정 부분은 저희가 또 부산 회사 측 아니면 또 당리 그쪽에 원인자 제공에 의해서 부상권을 청구해서 감리 상태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정 부분 이제 환수 계획을 지금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보상금 몇 사람 있어요? 보상금 써보니까 피해자들한테 지급한 걸로 보이잖아요. 보상은 잘못 쓴 거예요, 그러면? 잘못, 저 통계목상 그 보상목이라고 돼 있는데, 네. 불기장애, 그 숙소 운영비, 다 유가족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네, 과장님, 요거를, 네. 지금 내역 있잖아요. 네. 요거, 보상금 지금 내역. 요거 좀 한번 자료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목표 물류센터 인지대 부분이 있었잖아요. 987만 7천 원. 네, 도시계 관련 부분입니다. 네, 지금,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이죠? 소송이? 지금 2차 관련 중인데, 이거는 당초 소송을 응급급급이 2억만 가지고 어쨌든 진행을 하다가 법원에서 감정평가 결과 화재가 있는 시설물을 이천시에 준 거로 밝혀졌고, 그 중간에 그
항구복구 비가 32억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비용 확장해서 32억으로 다시 진행하다 보니까 그 입지대가 예비비로 사용된 겁니다. 아니,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소송에 관련돼서 지금 이제 저희가 구상권 청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관련돼서 한 말씀을 드려,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구상권에 대한 부분들이 뭐 이제 압류 관련돼서 재산권 행위가 했을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건지 그때는 좀 뭐 사실 다 없는 거를 좀 듣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능성 그런 거 가지고 이건 이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저희가 승소 부분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가능한 말씀 좀 해주세요. 거기까지는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변호사하고 2차 변론을 하고 있고 법원에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전문 집단에 대한 결과가 환자가 있는 시설을 이천시에 기부채납 홍보로 밝혀졌기 때문에 당연히 승소할 거라고 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승소를 하는데 그분, 우리 구상권에 대한 우리가 그 30억 손실보상금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환수할 수 있는 그 좀 여지가 있는 건가요? 예,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리 해석으로 저희가 승소는 하지만 문제는 이제 그쪽에 구상권에 대한 재산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이상입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